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이춘재 기억하시죠?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중국에서는 일명 중국판 이춘재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빨간 옷 입은 여성을 죽인다라는 괴담도 장기 미제 사건이라는 점도 비슷해서 중국판 이춘재라고 불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만큼이나 끔찍한 이 바인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가오청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지난 2016년 8월, 중국에서는 한 소식이 보도되었는데요. 바로 바인 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가오청룡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가오청룡이라는 소식에 중국에서는 뜻밖의 반응이 등장했습니다. 혹시 수사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에요.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일단 그는 너무도 평범한 가장이었거든요. 이웃과 사이도 좋고 조용한 성격이었죠. 가오청룡은 체포 당시 52살로 아내랑 같이 바이인시에서 학교 매점을 운영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두명 있었는데, 모두 명문대를 졸업했고, 또 큰아들은 과학연구기관에 취업을 하기도 했어요. 둘째 아들 또한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요.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범해 보이던 그는 지난 14년간 무려 11명의 여성을 살해한 희대의 연쇄살인마였습니다. 자,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88년 5월, 바이인시에서는 23살의 여성, 빠이씨가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오후 6시쯤 그녀의 친오빠가 집에 들렸다가 그녀를 발견한 건데요. 그 모습이 굉장히 잔혹했다고 해요. 그녀의 목은 거의 막 잘려 떨어지기 직전이었고, 상의는 가슴 위로 말려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이 훤히 드러나 있었고요. 하의는 벗겨져 있었고, 또 몸에는 26개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성폭행의 흔적은 없지만 성추행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현장은 곧바로 폴리스 라인이 쳐졌고, 경찰견까지 투입돼서 찾았죠. 하지만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버스 정류장을 끝으로 범인의 흔적은 끊겨버렸습니다. 또 당시에는 CCTV도 없을 때라 범인을 잡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게 돼요. 그럼 이 피해자 빠이 씨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숨진 빠이 씨의 부모님은 끝내 이혼을 선택했고, 그녀와 사이가 좋았던 친동생마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셨죠. 아니, 범인 때문에 한 가족이 그냥 아예 무너져 버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한 가정을 풍비박살낸 범인, 바로 가오청룡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그의 아내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입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때 든 생각, 바로 절도였어요. 그는 시장에서 이 잭나이프 한 자루를 구매하고는 자전거를 타고 빈집털이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그의 눈에 들어온 희생자, 바로 빠이씨였던 거죠. 가오청룡은 그렇게 첫 살인을 저지르고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처음에는 경찰견이 냄새를 맡고 집으로 쫓아올까봐 몇날 며칠을 긴장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의 아들이 6살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경찰 쪽에서는 뭐 단서를 찾지 못했던 거겠죠. 그래서 용기가 생긴 걸까요?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1994년 7월, 바이인시의 전력회사, 일명 공정국에서 근무하는 19살의 여성, 스 씨가 숙소에서 피살당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수법은 이 6년 전 빠이시 사건과 동일했어요. 목은 거의 뭐 잘려 있었고요. 상체는 무려 36개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빠이시의 사건과 동일했던 범행이었지만, 당시의 공안은 범인이 같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두 번째 살인 사건 당일 그는 공정국 숙소를 지나다가
숙소에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해요. 어라? 호기심이 든 그는 내부를 슬쩍 막 들여다보았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오청룡은 주변을 살펴보더니 숙소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훔칠 만한 물건이 없는지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에, 그냥 가야겠다 하고 나오는데 그때 숙소에 돌아온 피해자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가오청룡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던 흉기로 그녀의 목을 수차례 찔렀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죠. 피해자 스시는 가난한 농가에서 자라 이제 막 도시로 상경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전력회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다가 억울하게 살해당한 거예요. 역시나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98년, 가오청룡은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6년, 4년, 지금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죠. 심지어 그 해에는 무려 5건의 연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중 1월 한 달에만 막 며칠 간격으로 3건 이상이었어요. 이번에도 피해자의 목은 잘려 있었고, 옷은 전부 벗겨진 상태에 수십 차례의 자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특이하게도 정수리부터 양귀 뒤까지 가로 13cm, 세로 24cm 정도 살점을 도려낸 흔적도 발견됩니다. 또 성폭행의 흔적도 함께 발견되기 시작했죠. 이 해에 벌어진 이네 건의 살인사건 중에 참 안타까운 게 피해자가 겨우 8살, 정말 어린 아이도 있었어요. 아이는 그해 7월 두 번째 피해자 스 씨가 피살당했던 바로 그 공정국 숙소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아이의 엄마는 공정국 직원이었는데 딸을 맡길 만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딸을 홀로 남겨두고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아이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탁자 위를 봤는데, 어라? 유리컵에 누군가가 차를 마시고 간 흔적이 발견됩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어머니, 낯선 이가 침입했다는 걸 즉각 직감했죠. 다급히 방 안을 샅샅이 뒤지다가 무심코 옷장 문을 열었는데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아요. 딸아이는 허리띠로 목이 졸라맨 채 하의는 전부 벗겨져서 숨져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음부는 찢겨져 있었고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검출되었죠. 이전 사건까지는 모두 범행 대상이 다 성인이었지만 이제는 나이를 불문하고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건 현장에는 범인의 DNA와 유리컵에 찍힌 지문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 범인을 잡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당시 중국은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왜냐면 지금보다 일단 DNA 분석 기술이 훨씬 열악했고요. 또 여기에는 중국이라는 국가적인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관리되는 곳이 아닙니다. 인구 제한 정책으로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파악하지 못한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이 범인의 DNA를 모든 국민과 대조해보는 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또 범인을 놓치게 돼요. 다시 4개월이 지난 11월, 바이인 시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16살의 여직원, 추이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보니까 이제는 시신 훼손 정도가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어요. 양쪽 가슴과 양손, 음부까지 도려낸 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가오청룡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훼손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경멸하게 반항하니까 보복하고 싶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은 살인을 했는데 또 목격자 한 명이 없었을까요? 물론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몽타주도 제작이 되었는데 그게 가오청룡이라고 특정되는 일이 없었던 거죠.
지금껏 바이인시에서 벌어진 6건의 연쇄살인 사건. 시민들은 불안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오청룡은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틈에서 제3자인 양, 사람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세세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경계가 삼엄해지자 가오청룡도 위기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한동안 그의 살인은 잠잠해졌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0년 11월, 이때부터 다시 그의 살인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바인시 명방직 공장 직원 28살 루어 씨가 자택에서 살해당했고요.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1년 5월, 바인시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28살 간호사 쯔앙 씨도 가오청룡의 습격을 당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보지한 채 경찰에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리고 2002년 2월, 바인시로 출장 온 25살의 여성 쭈 씨는 호텔방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범행 수법은 전부 동일했고요. 그렇게 가오청룡이 바인시에서 저지른 살인사건만 9건입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그래도 목격자와 족적, 지문, 정액, DNA까지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를 잡지 못했다는 게좀 답답한데요. 물론 이 공안도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공안은 바인시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남성들의 거주지와 지문, 그리고 DNA를 채취했어요. 하지만 이게 헛수고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오청룡의 호적상 주소는 바이인시와 맞닿아 있는 란쪼우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인시에서 벌인 이 대대적인 DNA 조사를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02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연쇄살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간에서는 범인이 죽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게 아닐까라고 소문이 돌았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공포는 여전했죠. 뭐 언제 또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사실 가오청룡이 살인을 멈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먼저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곳곳에 CCTV와 보안시설이 강화되었던 것도 있고, 또 그는 신장이 170cm 정도로 좀 체격이 왜소한 편이었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데 힘에 부쳤던 겁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이유가 참 황당한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우리 아이들 학비 벌어야 해서 살인할 시간도 없고, 또 우리 아이들이 워낙 공부를 잘하잖아요. 내 새끼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인하지 않으려고요. 정말 이기적인 이유인데, 실제로 가오청룡은 체포 당시에 형사들에게 제 아들들 혹시 영향을 받진 않겠죠?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살인을 하지 않으면 공안에 잡힐 일을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유가족의 재수사 요청으로 해당 사건은 다시 한번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공안 당국은 이번에는 호적 등본과 상관없이 바이앤시에서 거주하는 모든 남성들을 싹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이때, 뜻밖의 곳에서 단서가 잡혔습니다. 단순 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 A씨가 잡혀왔는데, 그의 DNA가 바인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의 것과 일부 일치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가까운 가족, 친척들은 비슷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 A씨가 살인 사건의 진범과 혈연 관계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공안에서는 곧바로 남성들의 친척들을 모조리 불러 영수증상에 올리고 하나하나 리스트를 제거해가던 중 드디어 99% 이상 일치하는 단한 사람, 가오청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무려 28년 3개월 만인 2016년 8월 26일, 공안은 바인시 변태 연쇄살인마, 가오청룡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조사 과정 중 추가로 밝혀진 범행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6년 동안 범행 공백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때 가오청룡은 빠오토라는 지역에서 2건의 살인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백이 아니라 뭐 다른 지역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거죠.
그렇게 가오청룡은 14년 동안 바인시에서 9명, 빠오터우에서 2명까지 총 11명을 살해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무고한 여성들을 살해하고 그것도 무자라 시신까지 훼손한 걸까요? 가오청룡은 처음에는 살인의 동기가 이돈 때문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가 11건의 살인에서 얻은 돈은 고작 100위안, 뭐 하나로 18,000원 정도입니다. 즉, 이건 돈을 위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공안은 더 강하게 그를 추궁했죠. 그러자 그는 쩌릿한 기분이라고 답합니다. 한마디로 이 살인에 중독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선천적인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하고 의심했지만 그의 유년 시절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가오청룡은 1964년 바인시와 인접한 란쩌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릴 적 꿈은 파일럿이었는데 대학 진학 시험에서 아까운 점수 차이로 공군 사관학교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재수를 했지만 역시나 실패했어요. 결국 그는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칼을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범행을 흉기로 유독 칼을 좀 고집했어요. 그 외에 가오청룡은 기억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본인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시간, 장소, 상황까지 세세하게 전부 기억했습니다. 2008년 3월 30일, 바이인시 중국 인민법원에서는 가오청룡에 대해서 강도, 고의살인, 강간, 사체유기 혐의를 인정했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2019년 1월 3일 그의 사형이 집행되었고요. 가오청룡은 사형 집행 직전까지도 너무도 이기적이었다고 해요. 그는 사형이 빨리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본인이 빨리 죽어야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잊혀질 거고 그래야 아들들에게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였다면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지르면 안 되지 않나요? 물론 아버지가 살인마라고 해서 아들들까지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희대의 연쇄 살인마라는 것을 알게 된 자식들이 과연 예전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식들이 앞으로의 고통을 겪는다면 그건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 아닐 겁니다. 오직 가오청룡 자신의 탓이라는 걸 지옥에서라도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이태원 하면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에 젊은이들의 클럽 또는 좀 파티 문화가 많이 떠오르시죠? 근데 이곳에선 유독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22년 전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미스테리한 사건인데요. 특히나 이 피해자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이게 좀덜 보도가 된것 같아 많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2001년 3월 18일 일요일 아침 8시입니다. 이태원에 위치한 여관 금성장에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투숙객들은 하나둘씩 그곳으로 몰려들었죠. 비명을 지른 사람은 103호에 숙박 중이었던 외국인 여성 안내로였는데요. 사실 그 당시 103호뿐만 아니라 옆 방이었던 101호, 102호, 104호는 모두 103호와 같은 일행이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외국인 교환 학생들이었어요. 이틀 전에 모처럼 서울에 와서 7명에서 다 같이 이태원을 찾은 거죠. 참고로 이 당시 영화는 하룻밤 숙박료가 한 15달러? 한 2만 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인기였습니다. 한편 비명소리에 몰려온 친구들은 103호 방 한가운데 놓여진 여성의 주검을 발견하는데 나체 상태였고 얼굴에는 검은 재킷이 덮여져 있었어요. 또 주변에는 많은 양의 피가 흩뿌려져 있었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고, 잠시 후 피해자의 얼굴에 덮여 있던 옷가지를 걷어내었는데, 그걸 본 모든 이들은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정말 많이 훼손이 된 거예요. 이게 마치 범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막 밟아 뭉갠 듯 보였어요. 얼굴 전체가 막 함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시신이 도저히 누군지 가늠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때 일행은 시신의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이들의 불길한 예감이 맞다면 시신의 등에는 타투가 있을 거거든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시신의 등을 확인했고, 그곳에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는 적힌 타투가 선명하게 있었죠. 피해자는 바로 21살의 미국인 제이미 린 펜치였습니다. 그녀는 펜실베니아의 작은 마을 출신인데, 대학에서 인류학과 종교학을 복수 전공한 후 2001년 3월에 한국에 와서 계명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던 성실한 외국인 여학생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태원 여관방에서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된 제이미. 심지어 그녀는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같은 방에는 친구 안네로가, 그리고 양옆 방에도 버젓이 일행이 있었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경찰은 우선 이 남겨진 일행들의 증언에 따라 행적을 재구성합니다. 이날 총 7명이 여관에 있었죠. 우선 101호에는 러시아 여학생이 있었고, 이 102호에는 핀란드 남녀 커플, 문제의 103호에는 숨진 미국인 제이미와 네덜란드 여학생 안네로, 그리고 104호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남학생 제롬과 미국인 여학생 켄지가 투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전날인 3월 17일, 일행은 다 같이 이태원 여러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벽 1시 45분쯤이 되면서 피곤했는지 하나둘씩 여관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중 안내로, 그러니까 숨진 제이미와 103호 같은 방을 쓰던 안내로도 빨리 들어갔고요. 그녀가 진술하길 자기는 술에 너무 취해서 먼저 103호에 들어갔고 오자마자 잠들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행 중 제이미와 또 다른 여성 미국인 켄지는 여전히 이 술집에 남아 있었어요. 둘은 같은 미국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유독 좀 가까운 사이였죠. 켄지의 증언에 따르면 친구들이 가니까 막 우리를 서성이던 남자들이 우리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특히 그중 빈센트라는 미군 남성이 뭐 노골적인 관심을 표했다고 해요. 근데 다들 뭐술 한잔도 했겠다. 이 분위기가 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빈센트가 막 과도한 스킨십까지 들어오니까 좀 짜증이 났는데, 이때 또 제이미는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결국 친구 켄지는 제이미를 데리고 여관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시각은 새벽 3시 15분쯤이었고요. 근데 빈센트가, 끈질긴 거예요. 오죽하면 여관 앞까지 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켄지는 일단 무시하고 제이미를 겨우 부축해서 103호에 데려다 주었고요. 당시 켄지가 방에 들어왔더니 안네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이게 제이미를 눕히고 가려는데 갑자기 그녀가 막 샤워를 해야 한다며 옷을 벗었대요. 그러다가 속옷만 입고 욕실에 들어갔고 켄지는 이러고 있었는데 욕실에서 차 하는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켄지는 조금 안심하고 자신의 방인 104호로 돌아갔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안네로가 얼굴이 뭉개진 채 사망한 이 제이미의 시신을 발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올라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안네로였습니다. 아무래도 제이미와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고 또 현장에 함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103호는 겨우 침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정말 작은 공간이었거든요. 이런 곳에서 처참한 살인이 벌어졌는데 아무리 좀 깊게 잠에 들었대도 전혀 모를 수가 있는 걸까 싶은 거죠. 근데 안네로가 말하길 정말 내가 너무 깊게 잠들었어가지고 하물며 제이미가 켄지가 들어오는 소리조차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뭐 같이 있었다고 무조건 뭐 범인일 수는 없죠. 실제로 현장에서 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수상한 사람은 친구가 증언한 빈센트라는 미국 남성인데, 사실 추가적인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먼저 바로 옆방 102호에 머물던 핀란드 커플 중 여성 한 명이 새벽 4시쯤 막 복도에서 화가 난 미국인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는 막 화가 난 채로 Let's go! Let's go! 이러면서 소리를 쳤다는 거죠. 다만 이 소리가 정확히 어느 쪽에서 들려오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성장 영하는 정말 많이 낡은 곳이어가지고 심지어 다른 층의 소리까지 막 여기저기 다 타고 들어오는 구조였거든요. 게다가 여관 주인 또한 좀이 진술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103호가 있는 1층 복도 쪽에서 웬 백인 남성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거죠. 심지어 바지에는 뭐 핏자국으로 보이는 것들도 좀 묻어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은 빈센트라는 남성, 이 미군 남성의 초점을 맞췄어요. CID, 미육군 범죄수사대에 공조를 요청했죠. 친구 켄지는 자신이 목격한 이 남성에 대해서 수사관에게 아주 상세하게 진술을 했고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 미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빈센트라는 남성을 찾아냈어요. 하지만 그는 얼마 안가 용의 손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사건 추정 시각 이 금성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답답한데요. 그래도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마이클이라는 남학생. 그 역시 계명대학교를 다니는 외국인 학생인데, 특이하게도 이번 서울 여행을 함께한 일행은 아니었어요. 응? 근데 그럼에도 마이클이 용의자로 의심된 건이 숨진 제이미의 지갑 안에서 마이클의 이름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둘이 뭐 무슨 관계가 아니었냐라는 추측이 등장했죠. 심지어 여관 주인의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데, 마이클의 사진을 보고, 새벽에 목격한 남자가 이 남자가 맞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한 거죠.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건지 좀 그런데, 어쨌든 마이클은 사건 당일 대구에 있다는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면서 수사망에서 제외가 되었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이렇다 할 수확은 없었습니다. 뭐 사건 후 얼마 안 돼서 켄지와 다른 친구들 모두 뿔뿔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니까 이게 뭐 수사가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순간 정말 답답한 사람이 있었죠. 타국에서 허망하게 딸을 잃은 제이미의 부모님. 유가족은 재조사를 해달라며 미국 정부에게 계속해서 탄원서를 보냈고, 그 결과 FBI가 직접 사건에 개입을 하면서 한미 합동 수사가 재개됩니다. 그렇게 수사팀이 다시 꾸려져서 처음부터 모든 이들의 증언과 알리바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결과, 얼마 후 FBI가 지목한 인물은 다름 아닌 켄지 스나이더. 보니까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녀의 진술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었던 겁니다. 먼저 그녀는 분명 제이미가 속옷 차림으로 욕실 안에 들어갔다고 진술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 사건 현장에서는 제이미의 바지와 속옷은 동시에 벗겨져서 둘둘 말린 채 욕실 안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모순점이 있죠. 첫 번째는 제이미는 옷을 욕실 안에서 벗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녀가 바지와 속옷을 함께 벗었다는 것. 즉, 속옷만 입고 있었다는 이 켄지의 주장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또 켄지는 분명 물소리를 들었다고 증언을 했었는데, 시신이 발견되었을 당시 103호의 욕실은 물기가 없는 쫙 마른 상태였어요. 수사팀은 대략 6시간 만에 이게 물기가 완전히 마를 수 있을까 실험을 했고, 결과는 불가능으로 판명됩니다. 때문에 FBI는 켄지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던 거예요. 또 그녀의 체구가 제이미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피해자를 쉽게 제압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켄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학업을 이어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FBI가 켄지를 찾아가서
본격적으로 막 추궁을 해요. 그리고 모순점을 중점으로 켄지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근데 여기서 FBI가 추정한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켄지와 제이미가 동성 연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건 당일날 이 술집에서 제이미가 뭐 다른 남자들이랑 막 어울렸다고 했었죠. 그걸 보고 켄지가 열이 받아가지고 제이미를 폭행하고 발로 밟아 살해했다는 게 FBI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랬다고요? 라고 이렇게 황당하다는 듯이 되물었어요. 말도 안 된다면서 강력하게 부인했죠. 근데 얼마 후에 그녀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시인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그녀의 대답이었어요. 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켄지가 자백을 한 거예요. 뭐 일단 그렇게 사건은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3주 후 켄지는 한국으로 송환됩니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와 범인 모두 미국인이에요.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곳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등장합니다. 켄지가 금성장 103호에 들어가는 순간 돌연 현장 검증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여태까지 자백은 허위였고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번복하는 겁니다. 한국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왜냐면은 FBI 수사만 믿고 데려왔는데 너무나 당황스럽죠. 게다가 지금 증거라고는 켄지의 자백뿐이고요. 사건은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래도 일단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결과는요? 부재였어요. 보니까 켄지가 자백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범인으로 볼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이 열렸지만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결국 켄지는 2003년 12월 자유의 몸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그녀가 거짓 자백을 한 거라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켄지에 따르면 처음부터 FBI가 미리 스토리를 쫙 셋업해 놓고 그녀를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범인인 게 확실한 물증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뭐 실제로는 없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수사에 잘 협조를 하면은 형량을 줄여둘 수도 있다는 말도 흘려요. 켄지는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결국 FBI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이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오히려 뒤늦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니까 진술을 번복한 건 아닐까요? 물론 진실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태원 여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그렇게 다시 미스테리가 되어버립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자 비난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초동수사 당시 현장 보존에 실패했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현장에는 범인의 족적이 막 이곳저곳에 막 찍혀 있었거든요. 범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아 살해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족적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족적 감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이후 현장에 들어온 경찰들의 족적과 막 뒤섞여가지고 아예 증거 효력을 잃고 맙니다. 또 사건에서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은 분명 그날 여관 주인은 피 묻은 바지를 입은 백인 남성을 봤다고 진술을 했잖아요. 그게 진짜라면 유력한 용의자는 남성일 겁니다. 근데 여관 주인이 이후에 마이클이 그 얼굴이라면서 잘못 지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진술이 아예 신뢰를 잃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 뭐 다른 진술 역시 흐지부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수사관들이 끝까지 의심했던 켄지 스나이더. 추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진술에는 상당한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뒤로 한 채 그저 나는 안 죽였다 라는 말 한마디로 결백이 입증된 걸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켄지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 돌연 네덜란드로 향해 두 달여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목적은 안네루를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사건 당일 103호에 제이미와 함께 있었던 그녀, 이에 일각에서는 혹시나 켄지와 안네루가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오늘 사건 정말 많이 답답한데요. 여러 미스터리를 남겼지만 그중 아무것도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은 제이미 린 펜치 살인 사건, 이제는 대중의 기억에서도 사라져버린 사건인데요. 제이미의 죽음의 억울함을 우리나마 조금이라도 기억하길 바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14년 8월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 위치한 5성급 호텔 세인트 레지스 리조트. 이날 아침 한 젊은 커플이 체크아웃을 하기 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봉지에 쌓인 캐리어 3개를 호텔 로비에서 입구로 옮겼고 그 앞에 정차된 택시 트렁크에 싣기 시작하죠. 택시기사가 함께 도와주고자 했지만 커플은 웬일인지 한사코 거절할 뿐입니다. 잠시 후 이들은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 다시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택시기사는 커플을 기다리고 있었죠. 언제 오지? 하지만 꽤 시간이 흘러도 이들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택시기사는 문득 트렁크에 실린 캐리어가 떠오릅니다. 혹시 짐에 이름 같은 것이 붙어있진 않을까? 기사는 캐리어를 감싼 비닐봉투를 풀어 헤쳤는데 순간 기분 나쁜 냄새가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의 정체는 바로 피였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니 캐리어에는 붉은색 혈흔이 흥건히 묻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기사는 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웅크리고 있는 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신원 확인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세인트 레지스에 묵었던 투숙객이었어요. 이를 확인한 인도네시아 경찰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미국 국적의 62살의 여성, 실라본 비제맥. 그녀는 시카고에서 사극의 명사로 알려진 꽤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녀의 남편 또한 제임스 맥, 유명 재즈 음악가였고요. 평범한 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살해당한 것만으로도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유명인이다? 자칫하면 외교적인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찰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신라의 시신이 발견되고 채 하루가 지나기 전 범인들이 체포됩니다. 근데 범인의 정체가 정말 놀라워요. 이 사건이 벌어진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 미국 전역까지도 말이죠. 범인은 바로 신라의 친딸 헤더맥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토미 셰퍼와 함께 친모인 신라를 살해했던 건데요.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이 상황이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딸 헤더는 어린 시절부터 풍족한 삶을 살아왔고 게다가 몇 년 전 아버지 제임스 맥이 사망하면서 헤더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 뒤 그녀가 성인이 되면 엄청난 부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헤더는 어머니 신라와 함께 발리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도대체 왜 어머니를 살해했는지 그 동기에 많은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죠. 조사를 해보니 모녀의 갈등은 사건으로부터 약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6년 신라의 남편이자 헤더의 아버지인 제임스 맥이 여행 중에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게 된 것입니다. 딸 헤더는 1995년생으로 이 시기에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을 때였죠.
물론 아버지의 사망이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죽음의 원인이 바로 어머니에게 있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인 신라에게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체격이 커지면서부터는 어머니를 아예 상습적으로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이 집에 출동할 횟수만 무려 86건. 기록에 따르면 헤더는 어머니의 발을 부러뜨리고 깨물고 주먹질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패륜적으로 이렇게 표출했던 거죠. 하지만 폭행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함이었는데, 헤더는 미성년자이기에 아직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엄격하게 딸의 용돈을 관리했고요. 헤더는 돈이 떨어질 때마다 신라를 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했습니다. 그 강도가 어찌나 심하던지 신라가 살해당하기 1년 전인 2013년, 그녀는 경찰에게 딸 헤더가 자신을 죽일 것 같다면서 두려움으로 호소했다고 해요. 그러던 2014년, 이두 사람 사이엔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심엔 헤더의 남자친구 토미가 있었는데, 2014년 헤더는 토미를 만나면서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19살의 나이로 임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토미는 21살로 갓 성인이 된 상태였고요. 신라가 보기에 당연히 둘의 미래는 그다지 뭐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헤어질 것을 종용합니다. 오죽하면 둘을 떨어뜨리기 위해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신라는 헤더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수차례 설득을 했지만 헤더는 말을 듣지 않아요. 2014년 8월, 신라는 딸을 다른 방법으로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행이었고, 발리의 좋은 리조트에서 푹 쉬면서 화해를 청할 생각이었죠. 그녀는 이를 위해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은 물론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도 예약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여행을 즐기다 보면 딸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뜨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는데, 하지만 같은 시각, 반대로 헤더는 더욱 은밀하고도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8월 11일, 발리에 도착한 헤더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신라의 신용카드를 훔치는 것입니다. 헤더는 그걸로 몰래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을 구입했고요. 그리고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히 여행을 이어나갔죠. 그러나 두 사람의 평화로운 여행은 단 하루 만에 끝이 납니다. 다음 날인 8월 12일 이른 아침, 헤더의 남자친구 토미가 호텔에 등장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신라는 크게 화가 났는데, 거기에 더해 전날 헤더가 신라의 카드를 훔쳐서 그 남자친구의 항공료와 숙박료를 결제를 했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그 분노가 더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셋은 호텔 로비에서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이는데, 이때 신라가 두 사람을 향해 아기를 죽여버리겠다며 이렇게 소리를 치게 돼요. 이 모습은 호텔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고요. 자, 여기까지가 경찰이 확인한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소 부정확하고 편파적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이 신라의 객실 안에서 일어났기에 CCTV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가해자인 헤더의 초기 자백에 의존해서 추정한 상황입니다. 헤더의 증언에 따르면 다투는 과정에서 신라가 토미를 향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과 다수 언론들은 헤더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 제임스 맥 또한 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미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라가 그를 반대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었거든요. 헤더는 신라가 토미와의 언쟁 중 흥분해서 그의 목을 30초가량 졸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헤더 자신은 싸움이 폭력적으로 변하자 겁을 먹고 화장실에 숨었다는 주장. 그래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합니다. 그렇다면 토미의 진술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신라가 목을 조르자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적인 행위로 손에 잡히는 아무거나 휘둘렀는데, 그게 하필 금속으로 된 과일 그릇이었고, 이는 정확히 신라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해요. 신라는 이 충격으로 쓰러졌고, 코뼈가 부러지고 그 안에 코피가 고이면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정황. 이 토미는 신라가 숨진 것을 보고 즉각 도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를 붙든 것은 헤더였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신라를 방치하면 자신이 곧바로 의심을 받을 거라는 동시에 함께 시신을 유기하자고 제안을 한 거죠. 헤더는 여행 가방을 가지고 와서 신라의 시신을 구겨 넣었습니다. 다른 가방들에는 피가 묻은 침대 시트를 포함한 각종 증거품들을 담았고요. 그 밖에 수화전 속에 피 묻은 베개와 수건을 숨겼고, 또 신라의 옷은 정원 쓰레기통에 유기하는 등 치밀하게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이후들은 신라의 시체가 든 캐리어를 끌고 내려와서 택시에 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헤더와 토미는 체크아웃을 한 후에 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은닉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체크아웃을 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붙잡히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체크아웃을 하면서 그동안 사용한 호텔 서비스료를 지불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신라의 신용카드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신라가 사망 전날 호텔에 연락해서 헤더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신라 본인 아니고서는 그녀의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더와 토미는 당황했죠? 그래서 일단 호텔을 빠져나와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떠난 후에도 이 캐리어는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한편 두 사람은 신라의 신용카드를 쓸수 없게 되자 주변에 가장 저렴한 호텔을 찾았는데, 그곳은 발리 국제공항 근처에 위치한 리사타 호텔. 그러나 이들의 도망은 그리 길게 이어지지 못했죠. 왜냐면 경찰이 언론을 통해 두 사람의 얼굴을 공개 수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한 리사타 호텔 직원들의 신고로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이후 체포된 둘은 정당방위를 주장했는데, 결코 신라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것. 그러나 두 사람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이들의 악랄한 범행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살인은 철저히 계획하에 이루어진 범죄였죠. 신라가 헤더에게 발리 여행을 제안한 그 순간부터, 아니, 사실 그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끔찍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로 헤더는 신라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의 양을 점차 늘려 과다복용으로 그녀를 살해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자 다른 살인법을 좀 고민했던 거예요. 바로 이때 신라가 발리 여행을 제안했고, 그녀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뭘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헤더와 토미는 대신 살인 계획을 세워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 대상은 토미의 사촌인 로버트 빕스. 커플은 살인에 성공할 경우 그에게 6,600만 원의 이 거액을 주겠다고 약조합니다. 그리고 살인의 조언을 얻어요. 로버트는 그들에게 익사, 교살, 질식사 같은 뭐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로버트가 토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베개로 신라의 얼굴을 눌러서 살해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발리에 도착한 커플은 즉각 행동 실행을 하죠. 먼저 호텔 로비에서 신라와 다투는 상황을 연출했고, 이 정당 방위를 주장할 증거를 만든 것입니다. 몇 시간 뒤 토미는 자신의 품에 신라를 살해할 무기를 숨겨서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모습이 신라의 방 앞 복도 CCTV에
녹화되어 있고요. 이후 방에 들어간 토미는 신라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헤더는 신라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어머니의 입을 막고 있었고, 잠시 후 신라가 사망하자 두 사람은 함께 사건 현장을 은폐했습니다. 토미와 헤더는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호소를 했고, 또 신라가 생전 헤더를 너무 통제했기에 자유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적은 신라가 가지고 있던 20억 상당의 신탁기금. 신라가 사망할 시 이 모든 돈이 헤더에게 유산으로 상속될 예정이었습니다. 헤더는 유산을 받으면 그중 수백만 달러를 토미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미는 하루빨리 뭐 부자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렇게 헤더와 토미의 추악한 진실과 살인 계획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2015년 4월 인도네시아 법정은 토미에게 징역 18년, 헤더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헤더는 교도소에서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을 품에 안게 되는데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그녀는 아기와 2년간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함께 보냈고, 이후 헤더는 모범수로 감형받아 2021년 7년간의 교도소 생활을 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으로 추방당한 상태고요. 헤더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뻔뻔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살해한 어머니 신라의 유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것. 유가족은 이를 막기 위해 애썼지만 신라의 유산 일부가 헤더의 딸에게 상속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헤더의 가소로운 단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바로 미국이 헤더를 신라 살인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한 사건에 두 번 기소는 불가능이 원칙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국인이라는 점을 주목했던 건데, 이 미국인이 해외에서 미국 시민을 살해했을 경우에 사건이 벌어진 해외와 미국 두 나라 모두 사법권이 적용되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헤더는 27살의 나이에 다시 한번 FBI에 연행되죠. 예정대로라면 2023년 12월 18일 헤더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그녀가 최대 28년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이 돈이라는 추악한 욕망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살해한 헤더맥. 그런 그녀가 정작 자신의 딸과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소망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이기적일 따름입니다. 아마 그녀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은 딸과 떨어지게 될 앞으로의 시간들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19년 6월 1일 오후 3시 30분, 일본 도쿄 내리마구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노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집에 구급차를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신고자가 불러준 주소로 가보니까 그곳은 고급스러운 2층 양옥집이었는데요. 눈에 띄는 건 위치였는데, 집은 동네에서 가장 깊숙하고 외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는 이 자동차가 겨우 한 대 통과할 정도의 도로가 전부였습니다. 저택의 규모와는 다르게 꽤나 접근이 불편한, 뭔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고자 지어진 집 같았죠.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고, 그곳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층 다다미방 이불 위에 한 중년의 남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이미 숨을 거둔 것으로 보였는데, 오른쪽 목이 흉기로 깊게 찔려 있었고, 가슴 그리고 등에도 수십 곳의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남자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진 흔적이었죠. 현장 곳곳에 낭자한 핏자국들은 이곳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케 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이 집 주인인 70대 중반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정말 깔끔한 자세로 경찰을 맞이했는데요. 자신의 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과는 별개로 굉장히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경찰이 놀란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노인의 정체였는데, 그는 일본 농림수산성 사무차관으로 일했던 구마자와 히데아키. 그후 체코 일본 대사까지 역임한 뒤, 현재는 은퇴 후에 조용히 노년을 보내던 인물이었습니다. 전직 고위 공무원의 집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그리고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 구마자와 에이치로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근데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마자와 히데아키 가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인 히데아키는 1943년 일본 기후현에서 태어났고, 그가 10살이 되던 해 가족들은 모두 도쿄로 이주를 했는데요. 히데아키의 아버지는 저명한 치과 의사였고, 덕분에 집안은 점차 부를 쌓아갔습니다. 히데아키는 도쿄대에서 법학부를 졸업한 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후 1967년 농림수산성에 들어가 경제국장을 거쳤고, 그 사이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아내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고, 그녀의 집안 역시 사이타마현에서 꽤 유명한 자산가였습니다. 머지않아 둘 사이에서는 소중한 아들과 딸이 태어났고요. 고위 공무원 남편의 교양이 넘치는 아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자녀까지. 남부러울 것 없는 정말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숨진 구마자와 에이치로가 바로 이 집의 아들이자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들 에이치로가 6살이 되던 시점, 부모는 이때부터 에이치로의 학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덕에 에이치로는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근데 높은 성적과는 반대로 에이치로는 어딘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신의 집안, 특히 아버지의 직업이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 거예요. 에이치로는 그 점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같은 반 동급생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친구들 모두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에이치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수업 도중 우리 아빠는 차관인데 만약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면 온 국민들이 슬퍼할 걸이라는 좀이 상황에 맞지 않은 발언을 하면서 대놓고 우월감을 드러냈던 거죠. 그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들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결국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를 멀리하기 시작해요. 동급생들은 입을 모아 H로는 너무 이기적이고 이 상대방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스타일. 그것이 바로 H로의 캐릭터였습니다. 평판은 어느덧 학교 전체로 소문이 났고, 결국 에이치로는 이지매를 당하게 돼요. 친구들의 따돌림과 은근한 괴롭힘 속에서 에이치로의 성격은 점점 더 어둡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 친구 대신 인터넷 세상에 몰두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자신의 SNS에 우리 아빠는 거물이다 라고 이런 글을 올리면서 집안의 재력과 명성을 과시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인 히데아키와 아내는 아들이 걱정돼서 결국 그를 데리고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때 H로는 발달장애의 일종인 아스파거 증후군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언어나 지능에는 문제가 딱히 없지만 사회적으로 주고받는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특징이고, 주로 사회성 결여, 공감 능력, 상실 등으로 나타나죠. 자신의 어떤 말과 행동이 타인을 기분 나쁘게 할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H로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동급생들이 자신을 괴롭힌 일을 전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H로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화살은 애꿎은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또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이유가 어머니가 자신의 조립 로봇을 말도 없이 버렸다는 것. 강도는 점점 더 거세져서 한 번은 어머니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히데아키 측에서는 단한 번의 신고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직자 집안 특성상 가정의 문제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 했기 때문입니다. H로의 문제적인 행동들은 부모의 허물이고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아주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단지 치료만 잘 받으면 되겠지 하는 이 희망만 품을 뿐이었죠.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H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히데아키는 아예 H로를 독립시켜버리는데 사실 말이 독립이지 집에서 내쫓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인 지원은 계속되었는데 그 덕분에 H로는 애니메이션 학원을 다니면서 캐릭터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관련 학위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아버지의 연줄로 병원에 취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회사마다 이 문제를 일으키기 일쑤였는데 한 번은 이 상사를 칼로 찌른다고 협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아들을 말리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H로는 결국 2008년부터 무직으로 히키코모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산적인 활동을 일절 하지 않았고 부모가 얻어준 아파트에서 부모의 돈에만 의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히데아키도 관직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퇴직금은 총 6천만 엔, 보면은 한 6억 원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은퇴를 했지만 H로는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달 용돈으로 40만 엔, 하나로는 4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는데 300만 원 정도를 게임에 쏟아부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도 히데아키와 그의 아내는 이런 문제를 전혀 외부에 티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히데아키를 언제나 온화하고 신사적인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부부는 매일 아침 손을 잡고 산책을 했고 정원을 가꾸면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이들 부부에게는 H로 말고도 한 명의 자녀가 더 있었는데 바로 H로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나 신상에 대해서는 뭐 딱히 알려진 바가 없어서 이웃들은 그저 뭐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홀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걸 봤다 정도로만 기억을 했습니다. 뭐 아들의 존재는 아예 모르는 이웃도 있었죠. 하지만 비운의 그림자가 곧 가족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오빠 히데아키가 히키코모리가 되었을 시점, 여동생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집안이 집안이다 보니까 상대쪽 남자 역시도 못지않은 명문가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담이 오고 갈 무렵 상대쪽에서 히데아키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히키코모리의 중증 오타쿠인 친오빠. 이에 부담을 느낀 상대는 결혼을 취소하고 말았고, 이 일로 여동생은 엄청난 좌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여동생 역시 오빠로부터 계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 분노와 절망은 정말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동생은 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그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죠. 딸의 죽음으로 인해 집안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역시 이 일로 큰 우울증에 걸렸고요. 이쯤 아버지 히데아키가 아들 H로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한 게 그럼에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방문하면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살펴보고 방도 직접 치워주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H로는 더욱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거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고, 또, 네 부모가 버는 돈보다 내가 더 많다. 뭐, 가난하고 무능한 놈들 같은 트윗을 올리며 타인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44세의 중년이 된 H로. 2019년 5월 25일의 어느 날, H로와 아파트 이웃들이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H로는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가에 다시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결국 부모는 그를 다시 집으로 불러들었습니다. 이때 히데아키는 H로에게 가벼운 꾸중을 하게 되는데, 그러자 H로는 갑자기 아버지의 머리채를 잡아 식탁에 찍고, 발로 차 쓰러뜨렸습니다. 히데아키는 당시 76살의 노인이었습니다.
결국 부부가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나서야 폭력은 거두어졌는데요. 그후 부부는 아들을 피해 2층에서만 생활했고, H로는 1층에 머물며 더욱더 게임 세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2019년 6월 1일, 이날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은 H로를 거슬리게 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학교를 향해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고,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뭐 마구 던지기 시작합니다. 놀란 부모가 2층에서 내려와서 그를 말렸지만 도통 말은 통하지 않았죠. 한바탕의 난동 후 H로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히데아키는 달랐어요.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20cm 길이의 식칼을 꺼내들고 아들 방으로 향합니다. H로는 평소처럼 이불 위에 앉아 컴퓨터 게임에 열중한 상태였습니다. 히데아키는 아들의 뒤로 다가갔고 아들의 목덜미에 조용히 칼을 꽂았습니다. 아들이 쓰러지고도 그는 몇번더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욕실에 가서 깨끗하게 피를 씻어내고 옷을 갈아입은 뒤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죠. 히데아키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죄를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해당할 것 같다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히데아키 방에는 쪽지가 발견되었는데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고, 그 전에 아내에게 H로가 한번더 폭력을 쓰면 나도 해를 가할 거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정말 빠르게 퍼져나갔죠. 전직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친아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은 모두들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근데 점차 살해 동기가 드러남에 따라서 초점은 아들이 휘두른 가정폭력에 집중됩니다. 물론 죽은 자는 말은 없지만 실제로 히데아키, 그리고 아내 몸 곳곳에 남아있던 멍들과 상처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몇년전 히데아키가 일본의 큰 만화 축제에서 아들이 그린 그림을 판매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응원하고 지원해주고 싶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아들이 강요에 의해 뭐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일본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폭행한 페루나가 아버지의 손에 죽음을 맞이한 사건. 일각에서는 아버지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자업자득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는 분명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선택한 점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살인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중형이기 때문이죠.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2019년 12월 16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피고 히데아키에게는 징역 6년형이 선고되었는데, 존속 살인죄 치고는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아버지가 강한 사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살인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죠. 그러나 아들이 워낙 심각한 페루나였고 부모를 학대하고 노후 자금을 가로채는 등 악질이었던 점이 판결에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고령이라 정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일에 열린 2심에서도 1심의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일명 8050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이건 80대 노부부가 50대 미혼 자녀의 생계를 뒷바라지 않은 현상을 말합니다. 1990년대 일본에서는 경기 침체와 함께 경제적 자립에 실패한 청년들의 상당수가 히키코모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그들이 50대로, 그리고 그 부모는 80대로 접어들어요. 즉, 히키코모리. 그리고 고령화라는 두 가지 사회 현상이 결합돼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고령의 부모가 중년의 자식을 뒷바라지 않은 가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등 여러 문제들이 뒤따릅니다.
그치만 대부분 부모들은 이 사회적 체면을 이유로 외부의 상담이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 이 자식의 문제를 또 가족 간의 갈등을 바깥으로 꺼내 보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외부에 도와달라고 선뜻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한 지붕 아래 벌어지는 비극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02년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켈리 코크란과 제이스 코크란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마을에서 함께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의 싹이 돋고 교내에선 소문난 커플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식을 마치고 그날 밤, 새신랑 새신부는 다소 위험한 약속 하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둘중한 사람이라도 바람을 피우게 된다면, 내연녀 혹은 내연남을 함께 살해하기로요. 좀 섬뜩한데, 뭐 아직 20대 초반 청년들의 다소 가벼운 언약이었을까요? 이후 둘의 결혼 생활은 무탈했습니다. 특히 제이스는 수영장 수리공으로 일을 했었는데 아내 켈리와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삶에 임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된 육체 노동으로 인해 제이슨의 허리에 문제가 생기고 만 것인데요.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 제이슨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마리화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살던 지역에서는 마리화나가 불법이었던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미시건 아이언 리버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결심합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난 켈리는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점차 외로움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선을 넘고 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여러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명백한 외도였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외도 이유가 남편 제이슨이 허리를 다친 후에 부부 성생활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아내의 부정을 알게 된 제이슨은 처참한 기분이었겠죠. 몸도 아픈데 아내가 바람까지 피우다니. 이로 인해 그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이슨은 켈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켈리가 없는 삶은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생활이 지속되던 그때, 켈리는 또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불륜남은 크리스토퍼 리건. 공군 출신의 중년 남성이고 해군 함정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켈리와 처음 만났습니다. 20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빠르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두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크리스토퍼 무릎에 문제가 생겨 공장 일을 더 이상 할수 없게 된 거죠. 결국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는데요. 켈리는 그가 이사를 가는 것을 좀 반대했지만 그의 마음을 돌릴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제이슨도 둘의 불륜 관계를 눈치채게 되었고요. 부부는 이 일로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 끝에 부부는 최악의 결론에 치닫게 되는데, 그 13년 전 신혼 첫날 밤, 그 약속 기억하시나요? 서로 내연녀, 내연남을 죽이기로 했죠. 바로 크리스토퍼 살인을 모의한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켈리가 크리스토퍼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 제이슨이 총으로 살해하는 것. 이윽고 켈리는 크리스토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내일부터 집을 비워요. 내일 우리 집에 올래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로 가면 더 이상 못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봐요. 다음 날인 2014년 10월 14일. 크리스토퍼는 아무런 의심 없이 켈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맛있게 먹고 진한 포옹을 나눴는데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어요. 크리스토퍼를 제압하기 위해 켈리가 잠시 빈틈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 신호를 보고 남편 제이스는 조용히 등 뒤로 다가갔고, 탕! 크리스토퍼 머리에 정확히 한 발의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영문도 모른 채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크리스토퍼의 시신 앞에서 부부는 일단 머리에 박힌 총알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인데요. 근데 총알이 이게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자 계획을 바꿔서 차라리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시신을 지하실로 끌고 갔고 그의 신원을 알수 없도록 몸통을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나눠서 담아요. 사실 사건 전날 이미 검색을 통해 유기 장소는 물색해 두었거든요. 바로 두 사람이 고른 장소는 인근 버려진 탄광 지역. 카스피안 피트. 그들은 크리스토퍼의 차를 운전해서 장소에 도착했고, 탄광 인근 숲 전체에 걸쳐 그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 외곽에 크리스토퍼의 차를 주차해 둔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오죠. 켈리와 제이슨은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뭐 평소와 다름없는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토퍼의 실종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게 된 것은 전 연인이자 친구인 테리 오코넬. 사실 그녀는 크리스토퍼의 이사를 도와주기로 한 상태였는데 약속 당일 그와 연락이 되지 않자 수상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 더 지나자 불안감에 휩싸였고 결국 2014년 10월 27일 경찰에 크리스토퍼 실종을 접수했습니다. 사건을 접한 경찰은 크리스토퍼가 강력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왜냐면 전직 군인 출신의 건장한 남성이 하루아침에 차량과 함께 실종된 게 이게 결코 흔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수사 직후 크리스토퍼의 차량이 집에서 약 6k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내부를 수색하던 경찰이 안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돼요. 노란색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주소. 바로 켈리의 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마지막 행적을 조사한 결과 실종 전 마지막으로 본 사람 역시 켈리라는 게 자명했습니다. 그렇게 켈리는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켈리와 제이슨 부분을 소환함과 동시에 자택에 들이닥쳐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집 안에서는 비산혈흔이 발견됩니다. 담당 형사는 이 피가 크리스토퍼가 총에 맞을 때 생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전자 기술로는 이 작은 핏방울에서 신원을 확인할 정도의 DNA를 추출하기는 어려웠죠. 결정적으로 크리스토퍼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그가 단순한 실종인지 아니면 살해를 당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켈리와 제이슨만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단 두 사람에게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는데, 켈리는 시종일관 너무도 뭐 평온하고 차분했고요. 반면 제이슨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경찰은 신문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지만, 어쩐 일인지 이두 사람 모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요리조리 잘 피해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심증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경찰 또한 더 이상 이들을 묶어둘 수 없었기에 결국 부부는 풀려나게 됩니다. 2015년 3월, 경찰의 의심 속에 조사는 증거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지 벌써 1년째. 그 사이 켈리와 제이슨은 경찰을 피해 인디애나주 호바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경찰도 답답할 지경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2016년의 어느 날, FBI로 한 익명의 제보가 걸려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며칠 전 제이슨이 사망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아내인 켈리가 살해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20일, 인디애나의 911 센터로 다급한 켈리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신의 남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후 응급구조대가 급히 현장에 출동했지만 제이슨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켈리는 제이슨이 사망 전에 마약 성분인 헤로인을 주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다하게 주입이 되면서 사망한 것 같다는 그녀의 설명. 구조원도 켈리의 말을 믿었고, 그렇게 제이슨의 사망은 단순 약물 과다 복용으로 간주되는 듯 했습니다. 물론, 부검은 없었고요. 이후 켈리는 조용하게 제이슨의 장례를 치르고 또다시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이슨 친구 중한 명이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수상함을 감지한 거죠. 평소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직접 FBI로 제보를 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FBI는 켈리에 주목하게 됩니다. 남편의 의문의 사망, 그리고 앞서 내연남의 실종 사건까지. 그 중심에는 모두 켈리 코크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제이슨의 시신을 발굴해서 부검을 감행하기로 한 거예요. 조사 결과, 제이슨의 몸에는 예상대로 다량의 헤로인이 검출되었습니다. 치사량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어서 앞서 켈리의 증언이 사실인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제이슨이 사망한 결정적인 원인은 헤로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질식사였는데요. 켈리는 남편에게 다량의 헤로인을 주사를 하고는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그가 바로 죽지 않자 참다 못해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살해한 정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했던 아내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낸 수사관들은 즉각 앞서 크리스토퍼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뭐 골칫골이었죠. 우선 먼저 켈리의 전화기를 추적했습니다. 당시 새롭게 발견된 이 GPS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2014년 10월 14일 켈리가 크리스토퍼 차가 발견된 바로 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부부 컴퓨터를 복원해보니까 다운받은 여러 장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곳엔 웬 버려진 탄광 지역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즉각적으로 그곳이 시체 유기 장소라는 감이 왔고 사진 속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근데 이러면 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퍼 시신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근처 강 아래에서 흉기로 사용된 권총 한 자루를 발견해요. 경찰은 이를 기반으로 켈리를 살인과 시체 유기, 증거 은닉, 살인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켈리는 이미 도주 중인 거예요. 처음 경찰들은 행방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는데 여기서 켈리가 멍청한 실수 하나를 저지르게 됩니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서부에 있는 척 지인에게 거짓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더 똑똑했죠. 즉시 켈리의 전화기 위치를 추적하더니 그녀가 현재 켄터키주에서 은신 중인 게 파악됩니다. 4월 29일, 도주를 하던 켈리는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여태 경찰들이 찾아낸 증거와 제이슨의 부검 결과를 들이대자 그녀는 크리스토퍼를 죽이자고 계획을 한 것도 그리고 살해를 한 것도 내가 아닌 남편 제이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은 제이슨의 협박에 못 이겨서 크리스토퍼의 시신을 유기하는 것만 도왔을 뿐이라고 하죠. 아니, 그럼 남편은요? 그건 인정했어요. 크리스토퍼에 대한 복수였다는 설명. 이렇게 켈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이슨 살인에 대한 형량을 줄여준다면 크리스토퍼의 시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겠다며 거래를 제안하기도 했죠. 결국 경찰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우선은 시신을 찾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요. 켈리는 장소를 찝어줬고 수색견을 동원해 집중 수색한 결과 마침내 크리스토퍼의 시신 일부가 발견됩니다. 또 다른 성과도 있었는데, 살인에 사용된 총알과 크리스토퍼의 안경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머리를 제외한 다른 부위들은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죠. 자, 다시 켈리의 진술로 돌아와서 내연남을 죽인 복수를 위해 남편 제이슨을 살해했다는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경찰은 애초에 크리스토퍼를 죽이고자 한 것도 켈리의 생각이었을 거라 주장합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굉장히 평소에 통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곧 법이자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크리스토퍼가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옮기자 그것에 분노해서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제이스는 살인 계획에 별수 없이 참여했지만 죄책감에 시달렸을 테고 두 사람이 호바트로 이사한 후에도 부부싸움은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웃들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고요. 한편 켈리가 남편을 죽인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그가 죄책감을 못 이기고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해버릴 것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입을 막아버리려고 살해한 정황이었죠. 물론 여기까지는 경찰의 추정일 뿐 켈리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의 시신이 머리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끔찍한 제보가 들어옵니다. 크리스토퍼가 살해를 당하고 며칠 뒤 켈리 부부가 갑자기 공짜로 음식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 평소 켈리 성격을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메뉴는 버거였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부부가 만든 이 패티의 맛이 일반적인 것과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조합해본 이웃들은 그때 버거 패티가 혹여나 크리스토퍼의 인육으로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게 되죠. 하지만 켈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오해라고만 일축했습니다. 이 진실 역시 켈리만이 알 뿐입니다. 2017년 5월, 켈리 코크라는 크리스토퍼 살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종신형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크리스토퍼 살인과 남편 제이슨의 살인을 저지른 주가 각기 다른 곳이라서 재판도 각각 다른 곳에서 두번 받았다는 점이요. 그래서 켈리는 인디애나주에서 제이슨 살인 혐의로 추가 6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종신형에 65년형까지 더하면 그녀가 사회로 나올 확률은 극히 적어 보이는데요. 그녀는 현재 교도소 안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에서는 이 악마 같은 여성이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갇혀 있다는 반응이죠.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달리아입니다. 미국 아칸소주에 위치한 시골 마을 브라이언트. 1987년 8월 22일 저녁입니다. 이곳에 살던 17살 소년 케빈 아이브스와 그의 절친 16살 도넬리가 집을 나섰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한 주차장이었는데, 여긴 당시 마을 애들이 자주 모이던 곳이었어요. 어느덧 자정이 지난 야심한 시각, 좀더 놀고 싶었던 케빈과 도는 주차장을 떠나 도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들은 인근 숲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손에는 사냥총이 들려 있었는데요. 아마 야간 사냥을 할 계획이었나 봐요. 우리나라 야간 사냥은 좀 굉장히 생소하지만 미국 시골 지역에서는 종종 이렇게 야간 사냥을 합니다. 일종의 취미 정도로 여겨지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소녀는 어두운 숲으로 들어갔고 얼마 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로부터 4시간 후 기관사 스티브는 열차에 앉아 야간 운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가 운전하던 열차는 75개의 화차가 연결된 6,000톤에 달하는 화물 열차인데요. 시속 50마일, 약 80km 속도로 순행 중이었습니다. 어느덧 목적지가 가까워지면서 스티븐 또한 긴장이 풀리려는 찰나. 그는 문득 저 멀리 철길 위에 낯선 형체를 발견합니다. 저게 뭐지?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누워있는 듯한데, 심지어 한 명이 아닌 두 명이었죠. 깜짝 놀란 스티브는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면서 경고했지만, 이런 소음에도 두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스티브는 즉시 속도를 줄이고 비상정찰을 시도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6,000톤의 열차는 그대로 두 사람 몸 위를 지나고 말았죠. 열차에 치인 둘은 앞서 몇 시간 전 사냥을 나섰던 케빈과 돈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이 목격자였던 스티브는 소년들이 열차에 치이기 직전 선로를 가로질러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아니, 거기서 뭐 잠이라도 든 걸까요? 아니면 무슨 담력 테스트? 아니, 근데 그렇게 경적을 울렸고 또 기차가 바로 코앞에 왔는데도 왜 그들은 피하지 않았던 걸까요? 당시 악한소주 검시관이었던 파미 박사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THC 중독인데 THC란 마리화나의 구성 요소입니다. 박사는 죽은 소년들이 20개피 정도의 마리화나를 피웠고 그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져 철로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어요. 부검 결과 실제로 소년들에게는 마리화나 성분이 검출되면서 그렇게 쾌빈과 도는 마약에 의한 혼수 상태, 그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로 결론이 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가족이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닌 중대한 살인사건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시신이 발견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의료보고서에 따르면요. 소년들의 피가 정상보다 좀 어두운 색깔이었고, 피부는 굉장히 창백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차에 치였다고 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사망 직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즉, 소년들이 이미 어딘가에 사망한 후이 철로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또한 기관사 스티브는 분명 소년들이 철로에 평행하게 아주 반드시 누워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약에 취했는데 어떻게 정확히 같은 위치에 나란히 있었을까요? 이것도 다소 좀 갸우뚱한 부분입니다. 한편 소년들의 옆에는 22구경 사냥총 소총과 손전등이 놓여 있었는데, 돈의 아버지는 이걸 유독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평소 이 소총으로 굉장히 애지중지했거든요. 표면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아주 소중히 관리했고요. 아, 근데 그런 애가 소총을 이 자갈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둔다는 건 전혀 아들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유가족은 사고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에는 사설 수사관을 고용해 조사를 이어나가는데, 하지만 수사기관은 사설 형사의 요청에 쉽사리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기록을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줘라, 이게 어디에 근거한 거냐, 막 이러니까 다 끝난 사건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수사는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답답해진 가족들은 결국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예 이 일을 공론화시켜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최후의 수단이었던 거죠. 얼마 후 유가족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두 검시관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폭로됩니다. 앞서 첫 검시관이었던 파미 박사는 소년들의 몸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었죠. 문제는 그 약물 테스트가 정확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분명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재수사가 재개되었고, 새롭게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는 리차드 게럿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두 소년의 시체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검을 의뢰하는데 결과는 놀라웠죠. 소년들이 사망 직전 20개가 아닌 겨우 두세 개피 정도의 마리화나를 피웠다는 결론. 이 정도의 양은 정신을 잃을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게다가 검시관들은 또 다른 중대한 사실도 발견하는데, 소년 중한 명은 이미 기차에 치이기 전 숨진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이었죠.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부검을 해보니 돈의 등 쪽에는 칼로 찔린 상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케빈의 머리에는 총에 개머리판으로 강하게 맞은 듯하는 적도 남아 있었고요. 아니, 이걸 왜첫 수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걸까요? 경찰이 놓친 건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관사 스티븐의 증언이었는데, 그는 사건 당시 누워있는 소년들 위로 초록색 방수퍼가 덮여져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열차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목격했고요. 근데 수사관들이 이 내용은 쏙 빼버렸습니다. 나중에 추궁을 하니 자기들은 아예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스티븐이 거짓 증언을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자, 여기서 더큰 문제는 경찰들이 방수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남겨두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재수사를 하던 리차드 검사는 혹시 방수포에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싶었지만 이미 방수포는 폐기된 후였습니다. 참 이거 답답하고 무책임하죠.
결국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1988년 7월 대법원은 사고사의 판결을 뒤집었고 소년들이 살해당할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본격적으로 다시 검토됩니다.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두 소년을 살해한 걸까요? 수소문해 보니 사건 일주일 전 문제의 선로 근처에 웬 수상한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 남자는 특이하게도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마침 그때의 경찰이 그를 발견했고 검문을 이유로 그를 멈춰 세웠어요. 이리 와봐. 아 근데 그 순간 남자가 총을 꺼내 들더니 경찰을 위협하고는 냅다 도주해버린 거죠. 경찰은 그를 뒤쫓았지만 끝내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목격담은 계속 이어집니다. 소년들이 사망한 그날 밤, 이번에도 군복을 입은 정체불명의 한 남성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주민이 우연히 본 건데 그는 소년들이 죽은 장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시간대도 뭐 얼추 그때쯤이었고요. 이건 아주 중대한 증언이긴 했지만 끝내 재조사를 하던 경찰조차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었을 무렵 오히려 유가족 쪽에서는 강력하게 의심하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약상. 일단 이 마을에서 250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메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마약 거래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특히나 여기에는 콜롬비아의 코카인을 밀수하는 조직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즉, 꽤나 큰 조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베리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전직 CIA 출신이었지만 당시로선 마약 조직의 요주인물이 된 상태였죠. 결론적으로 그는 다른 조직원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나오냐면 생전 베리는 막대한 자본과 권력으로 이 지역의 뒷거래에서 꽤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소주 정치인들조차 그에게 뇌물을 받았고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혹시 소년들이 사냥을 나간 그날 밤 숲속에서 마약 거래나 혹은 은밀한 거래에 대해 무언가를 목격한 건 아닐까요? 결코 보지 말아야 할 무언가를요. 생각해보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수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엉성했습니다. 마리화나 양을 20배나 부풀리질 않나 증언을 빠뜨리고 또 증거 수집도 안 했고요. 부검에서 등의 상처, 머리의 상처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저 약에 취해 그냥 죽은 걸로 서둘러 마무리했던 거예요. 왜냐? 이 사건을 빨리 덮고 싶었던 누군가의 외압이 있었다면 분명 가능한 일 아니었을까요? 이건 억측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실제 한 예로 당시 소년들이 입은 옷은 주요 증거라서 FBI에게 보내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추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이걸 보내지 않고 또 다른 사설연구소로 보내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경찰총장급이었던 사람이 이를 고의적으로 숨겼고 그 거짓말이 탄로나서 총장 자리에 사퇴하기도 했으니까요. 최초 검시관이었던 파미 박사도 수상합니다. 사인을 잘못 판단한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중요한 DNA 정보들과 샘플들을 자기 멋대로 빼돌린 사실이 발각되었거든요. 심지어 시신을 부검한 장소까지도 의도적으로 감췄고요. 결국 그 또한 1991년 9월 사임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수상한 일들은 계속됩니다. 원래 대법원에서 소년들의 죽음에 대해 증언하기로 되어 있었던 한 정보원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렉 콜린스. 재판을 앞두고 있던 그렉은 악한 소주 프레스코의 한 숲에서 돌연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타이밍은 이 재수사를 진행하던 리처드 검사가 그렉과 면담을 한 지 며칠이 지났을 시점입니다. 이 죽음은 자살로 종결되었지만 뭐 충분히 다른 가능성은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취재하던 기사 역시 신원미상의 강도 습격으로 사망합니다. 이게 모두 우연이었을까요? 사실 케빈과 돈이 살해되고 6개월 후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둘의 친구였던 키스코니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건데요.
이게 결국엔 사고사로 판결이 났지만, 당시의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가 어떤 차량에 쫓기고 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신의 목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베인 상처가 남겨져 있었고요. 단순 차량 사고라고는 생길 수 없는 상처였죠. 하지만 담당 검시관은 부검을 지시하지 않았고 그냥 사고사로 처리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친구의 죽음이 뭐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사실 그는 생전 어머니에게 묘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엄마, 나 케빈과 돈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말할 순 없어요. 키스는 엄마에게 그 비밀을 결코 말하진 않았지만, 사실 제일 친하게 지내던 다른 친구에게는 그 사실을 털어놓게 되죠.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년들이 변을 당한 그날 밤, 그 자리에 키스 자신도 있었다는 것. 그날 두 명의 경찰이 탄 경찰차가 소년 무리에게 접근을 해요. 이때 키스는 겁이 나서 즉각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남은 두 소년들은 아마도 경찰에게 살해당한 것 같다는 주장이었죠. 당시 이 진술이 수사관의 귀에 들어갔고, 얼마 후 키스는 증언을 위해 이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이 미스테리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던 거죠. 단순히 두 소년이 철도사고로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관련자들이 줄줄이 사망하고 사퇴하고, 이거 어쩐지 점점 더 어두운 음모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침 재수사에 열을 올리던 담당 검사 리처드가 3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됩니다. 1984년, 26살의 청년 빌리와 그의 친구 21살의 데니스가 철로에 누워 있다가 기차에 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케빈과 돈처럼 아주 선로에 똑바로 평행하게 누워 있었다고 해요. 부검 결과 한 명의 혈액에는 약간의 알코올이 검출되긴 했지만, 뭐 나머지 한 명에게는 어떠한 약물이나 알코올 반응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시관은 청년들이 술에 취해 선로에 잠이 들어 있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그냥 단순한 사고사로 판결을 했던 거예요. 자, 이두 사건 너무도 유사하죠. 그런데 청년들이 사망한 지한달 후, 그들이 발견된 선로에서 이 3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필로폰 공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즉, 청년들이 마약을 거래하던 사람들과 접촉했고, 이에 죽임을 당한 건 아닌지. 그리고 여기서 리처드 검사는 조심스럽게 이번 사건도 같은 선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진 소년들이 사냥을 하던 중 우연히 마약을 다루는 은밀한 곳에 접근을 했고, 그 결과 관련 조직에 앞서 청년들이 죽은 방식으로 똑같이 죽임을 당했을 거라는 추측. 이후 경찰들의 조직적인 은폐로 진실은 가려졌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건 추정에 불과했습니다. 리처드 검사는 더 이상 수사의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결국 사건은 풀리지 않은 미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청년들의 사건도, 그리고 케빈과 돈의 사건 모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들의 관심도 점점 희미해져 갔죠. 하지만 진실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건 유일하게 가족들 뿐입니다. 지난 2016년, 케빈의 어머니 린다는 CIA, FBI, 그리고 담당 경찰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에는 분명 은폐가 있었고, 수사당국이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건 기각되었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사건에 관해 그나마 미국 언론인 마라리버티는 오랜 기간 취재를 이어나갔는데요. 그 결과 이 선로의 소년들이라는 서적을 발간했는데, 책에는 아칸소에서 벌어진 마약 밀수 스캔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 어떤 연관이 있다는 의심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재수사를 담당하던 검사 리처드, 그리고 유가족과 관련자들은 여전히 살해 사건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그들을 살해했는지는 미궁에 빠져 있죠. 그렇게 이 사건은 여전히 철로 위에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